그러면 이용호의 퇴퇴전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진짜 이런 식으로 경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진짜 이용호 선수 누가 잡을지 네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 뭐가 뭐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민망해질 정도 그걸 애시당도 다 막고 시작하잖아요. 이용호 선수는요. 그렇습니다. 이용호 선수는 뭐 어느 정도 상대방의 분석도 분석이겠지만 이렇게 베럭스를 미리 날려서 상대방의 체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파악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박성규 선수는 사실 이 화면 이전에 3벌처가 이제 2벌처가 먼저 올라가면서 그 벌처가 잡히면서 상대방의 공격 패턴을 넘기 그게 너무나도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호 선수가 주도권을 한번 잡고 나서는 놓지 않네요. 이게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기를 보면은 이 선수가 이 선수에게 한 수를 가르쳐준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들이 있는데 박성균에게는 그럴 수가 없을 거라는 예상이 대만 아니겠습니까? 네. 박성균 강하니까 위험의 복수 분위기를 만들었던 선수니까. 그런데 그 박성균조차도 이런 식의 압도적인 실력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뭐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호 선수는 딱 경기를 보면은 뭐 아, 딱 그 장면에 있어서 뭐 컨트롤을 잘했다 그래서 경기를 이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을 잘 내는 선수들 그러니까 잘한 선수를 보면은 그 머릿속으로 이기는 그런 공식 이기는 그런 그림 그걸 그리는 속도가 남들보다 되게 빠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성적이 좀 안 좋은 선수들이 뭐 1분 안에 이기는 그림을 그린다면 잘한 선수들은 10초, 12초, 15초면 그거 다 그려버립니다. 근데 이용호 선수는 그거보다 더 빠른 느낌이에요. 확실히 한 박자가 아니라 열 박자 정도로 진짜 이기는 그런 그림 속도를 머릿속에서 먼저 그려내기 때문에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홉 시전의 그 공방전이 특히나 그 말씀해 주신 그 그림들이 잘 나왔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시간의 경기가 좀 지나서 아홉 시 지역의 그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이용호는 아홉 시 지역 올라오는 그 박성균의 명령들을 미리 다 막아줬고 뭐 드랍시 움직이면 딱 타이밍 맞게 매출도 안 되고 다 오고 박성균이 뭐 할지를 다 알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박성균이 못했다기보다는 이용호가 너무 잘한 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호 선수가 뭐 다른 종족전도 마찬가지겠지만 태태전은 특히나 경기를 길게 바라보는 크게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문글레이브 3인용 맵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센터 탱크 라인을 긋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5시 라인이었어요. 5시에 터렛 받고 터렛 건설하고 탱크 배치하고 마인 매설하고 결국에는 5시만 자기가 가져가면은 9시역은 이후에는 뭐 가스 내가 언제든지 견제할 수 있으니까 견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곧 지금 현존하는 프로게이머 테란 유저 중에서는 이 테란 그림 그리는 거 안에서는 이용호 선수가 제일 크게 그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용호를 잡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선택 외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글쎄요 다른 그림들을 생각을 안 되거든요. 뭐 이용호가 진다는 그림들이 좀 안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저희가 너무 이용호 선수만 지금 뭐 찬양하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흘러갔어요 1세트가.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네. 한 군데라도 있어야지 거기를 찔러가지고 역전에 이제 발판을 만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네. 빈틈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아, 이미 뭐 다 여러 가지를 대면 이용호 선수의 모습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통해서 KT 롤서가 먼저 1세트를 얻어냈습니다. 자, 1대0으로 이제 KT 롤서가 앞서 있는 상황. 이제 경기는 두 번째 세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해온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저그입니다. 아웃사이더를 기다리는 선수 먼저 KT 롤서의 저그입니다. 박찬수입니다. 그래서 박찬수 선수 뭐 저번 시즌에는 뭐 잠깐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지만 이번 시즌에도 확실히 이영호 선수와 그 투탑을 KT를 딱 로스터로 딱 이끌어버리니까 KT 로스터가 이렇게 독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만큼 박찬수 선수가 이 찬스박으로 딱 돌아오면서 6승 1패로 0919 시즌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찬수 선수 일단은 예전의 모습 그 이상을 지금 찾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하지만 신동현 선수 역시 좀 어두운 터널들이 있었는데 그 터널들은 지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일단은 상대가 박찬수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라든지 뭐 커리어 이런 걸로 승부 보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자신감 하나만으로도 같은 저그전이니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위메이드가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또 이영환 선수, 신노엘 선수 이 쌍저그들이 힘을 제대로 발휘를 해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찬수 선수를 상대로 어려운 상대이긴 하지만 1승을 꼭 챙겨줘야 될 필요성이 이 신노엘에게는 오늘 꼭 있어요. 그렇죠. 8연패 길었습니다. 하지만 신노엘 바로 뒤고 현재 2연승을 달리면서 또 하나의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준비를 해온 상황.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박찬수와 신노엘의 경기를 펼칠 맵 아웃사이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웃사이더가 뭐 최근에는 저그 대 저그가 상당히 많았다가 최근에 또 프로듀스가 자주 나오는 모습인데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양 팀 다 저그레 저그라든지 저그레 토스 둘 다 생각해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플레이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박찬호 선수가 이 맵에서 뭐 3승 1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맵 느낌은 아무래도 박찬호 쪽으로 좀 기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를 통틀어서 봤을 때 세컨 에디션과 원래 그 에디션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두 선수 모두 전반적으로 역시 저그다운 그런 성적을 아웃사이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노현 선수도 이제 이영환 선수와의 여러 가지 뭐 시너지, 물론 뭐 인터뷰를 통해서는 약간 농담 섞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두 선수가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메이폭스에게 어떻게 보면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박찬수에게 지금 신노현조차 별로 분위기가 좋지 못하면은 오늘 그냥 바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경기 그렇죠. 세 번 세트 이상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세 번째 세트가 네.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영환 선수가 고강민 선수보다 이제 조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세 번째도 저그전이에요. 저그전은 모르는 겁니다. 빌드상에서 그렇죠. 한번 밀리게 되고 막 정차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아무리 성적이 좋은 선수라고 할지라도 밀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저그전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 세트에서 신노열이 박찬수를 상대로 해서 꼭 잡아줘야 되는 건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메이드폭스가 길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두 번 세트는 정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뭐 신노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리그 4연승을 한 이후에 4연패를 할 때까지 계속 나왔거든요.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1승을 딱 하면서 연패를 끊었는데 그만큼 이영환 선수보다는 프로리그에서는 신노열을 위메이드폭스 코칭 스태프는 신노열을 굉장히 신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트에서 딱 믿음을 갚아줄 필요가 딱 있겠죠. 그렇습니다. 신노열이 그 믿음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줄지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두 번 세트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앞으로 뻗어나갔을 뿐이지 박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수 단 한 번도 지 6개의 세리를 팀에게 선사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박찬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KT 저그라인 더 든든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적전만 4세트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KT로서 3대0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동적전이라는 느낌 자체가 진검 승부입니다. 여기서 빌리면 때 본인의 실력 때문에 빌린 거지 뭐 다른 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도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위메이드가 3대0으로 패배하기 싫으면 오늘 신노현 선수가 꼭 이겨야 돼요. 신노현 선수 과연 드로바트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위메이드폭스에게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두 번 세트 아웃사이더 세컨 에디션입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웃사이더 먼저 하단 지역입니다. 5시 박찬 선수 녹색으로 준비합니다. 자, 위쪽 1시 바로 신노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갈색. KT가 요즘에 진짜 좀 전보다도 더욱더 잘하고 이제 안정감이 더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 또 하나가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온 이제 감독이라든지 코치진들 새롭게 들어와서 전담 마크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그 이영호 선수도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연습할 때는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이제 김유나 코치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전담 마크를 해주면서 쌍둥이 분이 오셨네요. 네. 아 박사. 쌍둥이네요. 네, 네. 역시 네 역시 아 저분들 헤어스타일은 확실히 구분이 가능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헷갈리지 않나요? 어느 분이 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네 머리 일자가 아니신 분이 형이랍니다. 일단 뭐 박찬호 선수 지금 현재 e스포츠 내에서의 최고의 플레이를 자랑하는 또 쌍둥이 형제인데 자, 오늘 어떤 준비를 했을지 스포니프를 먼저 가는 것은 5시 지역의 박찬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아무래도 오버로드 스포니프를 딱 건설하면서 일단 원의 처리 플레이 먼저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 신노현 선수는 일단 여유있게 12풀 스포니풀을 딱 건설하면서 좀 안마당 개천을 가져가주고 좀 수비적으로 하겠다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이네요. 네. 초반에 좀 갈리는 그런 모습 약간 박찬 선수가 한 템포 빠른 것들을 좀씩 얻어내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오버로드 방향은 역시 다 엇갈려서 9시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스포니풀을 짓는 뭐 타이밍만 본다면 신노현 선수가 괜찮은 상황이에요. 예, 무리하게 뭐 12도는 앞마당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빨리 스포닝풀을 박찬수가 올렸다고 하더라도 뭐 저글링이 끝난다 이런 상황까지는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최근에 뭐 두 선수의 최근에 그 저그전의 성적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기세적인 측면에서 어떨지. 일단은 뭐 KT 롤스터의 박찬 선수는 뭐 제대로 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기세 같은 측면에서는 신현 선수가 약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저그전에서 6연승을 한 이후에 다시 또 2연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연패도 좀 끊어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저걸이 생산한 신노열 박찬수 선수는 앞마당 선택하지 않고는 레어를 선택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 여기서 신노열 선수가 레어를 먼저 가는 그런 선택을 해줬으면 확실히 빌드상으로 신노열 선수가 진짜로 좋게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정찰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업을 먼저 눌러줘서 저글링으로 압박을 가해지면서 좀 천천히 레어를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글링들을 거의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노열 아직까지 레어로의 그 변태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한시입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노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글링 숫자를 이렇게 계속 뽑을 것 같은 경우에는 가서 소모전을 해줘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글링 생산을 뭐 멈추고 나서 이 도착하는 오버로드로 상대방의 링 숫자, 저글링 숫자에 맞춰서만 저글링 생산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후에 뭐 스포콜로니 운영을 하더라도 좀 더 부유하게 플레이할 수 있겠죠. 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노열. 자, 박찬 선수의 저글링의 양에 비해서 확실히 좀 많아 보이는 신노열 선수인데 일단은 서서히 이동하죠. 일단 저글링 두 기를 박찬 선수는 일단 뒤쪽으로 빼놓았고 네 당분간은 이제 저글링 네. 숫자는 신노열 선수가 계속해서 많을 거예요. 빈집 터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저글링 발견했죠? 네 자, 발견하면서 또 하나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제거합니다. 신노열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박찬 선수는 해처리를 일단 본진에 이렇게 펴면서 이렇게 가스 조절을 약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한번 위탈리스크를 동반해서 저글링이랑 같이 한번 덮칠 수도 있고 그 타이밍 이전에 저글링만으로 한번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선택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찬수 본진적인 해처를 펼치면서 일단은 좀 더 강한 공격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네. 박찬수. 지금 신노열 선수가 추가적으로 저글링 계속 하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노골적으로 공격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자 올라온다. 언덕 위쪽에서 일단은 전투가 좋지 못하면 신노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박찬수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지금은 스파이어를 빨리 지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이제 생산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런데 올라온다. 여기서 뚫리면 박찬수 위험합니다. 야, 일단 여기까지는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라바가 뮤탈리스크를 뽑기 위해서 딱 라바를 아꼈는데 그 타이밍에 딱 저글링을 치고 올라와 버렸네요. 네, 그리고 또 저글링을 찍었고 성큰을 지었고 이렇게 되면 스파이어를 빨리 올린 그런 선택을 초반에 했었는데 보상을 신노열 선수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파이어 완성됐는데 뮤탈리스크 찍지 못하게 했죠. 가스 조금이라도 파지 못하게 했죠. 성크 콜론이 짓게 했죠. 이러면서 드론 추가하면서 방어하는데 좀 이점을 살렸죠. 신노열이 지금은 좋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네. 자 저글링의 움직임 신노열이 보여주면 5시에 위협을 상당히 많이 가했는데 이 본진의 해처리를 드론 알아. 네. 지금 네, 드론 한 개 잡은 것도 굉장히 뼈 아프고요. 박찬 선수는 이 본진의 두 번째 해처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올인이거든요. 여기서 경기를 승부를 끝내겠다는 뜻인데 야 신노열 선수 경기를 끝낼 수가 없게끔 만들어주고 있죠. 공중은 스포콜론을 딱 수비해주고 지상은 저글링에서 밀리지가 않아요. 게다가 지금은 이제 게스를 막 지속적으로 채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뮤탈리스크가 한타 많이 모여가지고 그 뮤탈리스크로 승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글링은 이제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저글링을 한번 밀어버려야 돼요. 어차피 신노열도 지금 똑같은 투회 처리 상황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소수의 뮤탈리스크로 그냥 견제를 가면서 저글링을 왕창 모아가지고 한번 공격을 가는 수 이 한 가지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장기전 생각을 한다면 앞마다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일단 박찬 선수는 오버로드를 좀 잡아주면서 상대편에 대한 전반적인 그 수치를 낮추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글링으로 생산하는 걸 봤어요. 이게 박찬수의 노림수였는데 이걸 뭐 신노열의 저글링 하나가 봤어요. 네. 어차피 지금 박찬수 선수를 앞마당 따라가 봤자 경기를 이기는 거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저글링으로 무조건 밀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이른 시기에 신노열이 파악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글링에 집중하는 걸 신노열이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준비될 수 있는 신노열. 올라오는 동안 많은 것들이 준비될 수 있어요. 아직도 스파이어도 안 올라간 신노열이. 네, 지금 신노열 선수 스파이어 거의 뭐 300대, 이제 350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박찬호 선수 2번 공격밖에 없습니다. 2번 공격 막히면은 이후에는 신노열 선수가 뮤탈리스 콜지 공중에서 압도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2번 저글링에 목숨을 걸고 컨트롤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네. 이번 공격에서 피해만 별로 받지 않으면 이번 경기는 신노열 선수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안마당의 게스가 출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채 신노열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마당을 뒤늦게 쫓아가는 박찬수고요. 네, 신노열 선수가 아무래도 그 상대방의 저글링 숫자를 확인을 하고 앞마당 쪽에 선거 콜로니를 심시지를 너무나도 이쁘게 잘 해줬기 때문에 일단 저글링 아끼는 모습이고요. 박찬수 네, 선수가요. 역으로 신노열이 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찬수 선수가 저글링 러시를 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본인도 저글링을 많이 생산을 했잖아요. 근데 오지 않는다. 그러면 신노열 선수 그냥 숫자 믿고 자신이 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달렸는데 달렸어요. 달렸어요. 뮤탈리스크 돌아와야 됩니다. 뮤탈.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 전투. 들어오는데 아직 뮤탈 알았어요! 뮤탈 돌아와야 돼요! 야,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본진의 선거 콜로니가 한 개가 딱 건설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노열 선수가 무리하게 본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저글링 더 위쪽으로 올라가 준비합니다. 이번에 박찬수예요. 예, 저글링이 좀 더 생산이 됐기 때문에 아, 자 근데 저글링으로 경기를 이제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이 지나가고 이제 신노열의 뮤탈리크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스포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뮤탈의 어모는 사실상 바라기가 좀 어렵습니다. 뚫어내기 네. 위해서 박찬수는 저글링이에요. 이러면 이제 가지고 있던 그냥 저글링은 방어해주면서 제공권 싸움만으로도 충분히 신노열 선수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왜냐면 투캐스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저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오버로도 하나씩 나눠갖고 그리고 앞마당의 게스트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차이가 이제 벌어지거든요. 네, 박찬 선수는 이렇게 저글링 숫자를 너무나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드론을 충원시키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마당 게스트 채취가 신노열 선수가 상당히 빠른 편이죠. 네. 야, 신노열 선수가 대열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가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확실하게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게스를 좀 더 소비하고 이것도 설마 이거 안 좋은 상황이 더 안 좋아졌네요. 정말 설마가 드론 잡네요. 네, 제대로 잡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설마의 잔해가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설마 이번엔 아니겠죠? 예, 이번엔 아니겠죠. 네, 설마가 두 번 잡나요? 설마!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예, 안 되죠. 아, 네, 이제. 저글링 환기한테 두 번 잡히는 거 그거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두 번 연속은 말도 안 되는 네. 거죠. 네, 이제는 양 선수 간의 업그레이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박찬 선수가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줬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만, 예, 아. 오히려. 박찬 선수가 자원상황에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눌러주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거의 신노열 선수가 네, 가스량에 손에 앞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저글링이 막힌다 그런다면 공중사로 신노열이 압도하게 됩니다. 뮤탈리스 가요! 돌아와서 저글링 막아주고 어차피 뮤탈리스 자신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하게 공격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공격 막아내고 나서 공격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무의미하게 저글링만 올라갔다가 박찬수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노열은 더 세졌어. 공중이 완전 세졌어요. 네, 이거는 카운터펀치인데요. 뭐 없습니다. 박찬수 스콜지도 많이 있고 제공권 싸움에서 상대가 안됩니다. 박찬수 선수 자 스콜지 상대에서 이제 아래쪽 내려오는데 뮤탈이 별로 안보입니다. 아웃사치즈 신노열을 잡네요. 그렇습니다. 신노열 선수 초반에 박찬수 선수 빌드를 딱 맞추고 나서 상대방 움직임에 대해서 정찰을 너무나도 꼼꼼하게 잘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찬 선수가 뭐 저글링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모아서 공격하려고 해도 번번이 막힐 수밖에 없었죠. 신노열은 탄력 제대로 받았습니다. 연패 신경 안 쓰고 이제 연승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3연승 씌워줬어요. 네, 신노열 선수가 한 건 해주네요. 박찬 선수에게 무너졌으면 위메이드가 3대0으로 무너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골이 되는 건데 그렇죠. 신노열 선수가 박찬 선수를 침착하게 잘 잡아주면서 원점으로 돌려주는 상황 아주 잘해줬어요, 신노열. 그래서 두 번째 세트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찬수에게 마저 세트를 내주게 됐다면 위메이드 폭스는 세 번째부터 분위기상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신노열의 경기를 잡아주면서 경기를 아주 원점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경기에서 비록 상대방의 에이스끼리 싸우면서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신노열 선수 기세를 딱 막아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3세트에 배차고는 이영환 선수 어깨 힘이 쫙 들어가게 되겠죠. 네. 자, 신노열 선수가 한 건 해주면서 분위기를 원점으로 만들어줬고 도리어 더 분위기를 끌어올린 데 성공한 위메이드 복수입니다. 자, 그 두 번째
1세트 주요 장면입니다. 네. 우선은 빈집 터리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도엘 선수가. 그래서 뭐, 저 저글리 두 개를 이제 빼놨던 박찬우 선수의 그 움직임에 전혀 뭐 당하지 않았고요. 이 본진 플레이를 저그가 저그전에서 이제 했을 경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입구를 지키는 플레이입니다. 물론 뭐 신도엘 선수가 방어적으로 했다면 뭐 뚫릴 이유도 없겠지만은 공격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입구를 무조건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뚫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신도엘 선수가 공격 갔었던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스파이어가 완성되고 박찬 선수가 이것을 뮤탈스크 뽑아야 되나 저글링 뽑아야 되나 고민하는 찰나에 신도엘 선수가 확 들어와 버리니까 라바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미리 저글링을 딱 배치시켜놨던 것이 아니라 이 입구가 뚫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저글링을 좀 뽑아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또 완전히 끝내는 것보다 더 좋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기세가 위윌폭스 쪽으로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 더 많이 자신의 플레이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신도엘이. 그렇죠. 네. 뮤탈리스크가 스파이어는 빠른데 뮤탈리스크가 조금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구는 성크를 짓지 않으면서 저글링으로 받쳐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신도엘 선수가 원하던 그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도엘 뭐 연패 신경 안 써도 될 만큼의 좋은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두 번째 세트를 손에 넣은 위밀폭스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또 하나의 저그대 저그전을 기다립니다. 고강민과 이영환 이영원과 고강민이 기다린 세 번째 세트 잠시 후에 양 선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